그러니까 조금 뭐든지 좀 자중하면서 가셔야 돼요. 좋은 건 없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이번에도 우리 그 이번에는 46세 되시는 김희생 내년에 내년에 46세 되시는 우리 김희생 양띠 분들 어떨까요? 이분들은 내년에 일단은 인간의 구살의 10이 먼저 조심하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시끄러운 일에 좀 껴들지 마시고 좀 피해 다니시고 딱 이분들 생각하면은 내년에는 무조건 인간, 구설, 시비, 간제 무조건 조심하라는 얘기가 첫 번째로 나와요. 이게 정수부터 시작되면은 이게 1년이 괴롭거든요. 간제 특히 법원에서 뭐 이렇게 우편만 날라와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 그렇죠. 하잖아요. 무섭죠. 예. 예. 우리 보통은 우리는 무섭지 그런 게. 그러니까 막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뭐든지 간에 조심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조심했는데도 그런 일에 휘말리려면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가들 조언을 좀 빌려서 좀 해야죠. 근데 이제 뭐든지 좀 그런 건 조심하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진짜로 운이 좋지는...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왜냐면 요 얘기가 먼저 나올 때는 조금 막 좋은 기운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동지 들어서부터 운이 막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뭐 힘든 어떤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러면은 조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힘들게 안 가시려면. 많이 벌게 해줄게. 뭐 투자 좀 해. 이러면은 갑자기 하지 말고. 좀 그거 좀 신중하고.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는 좀 많이 좀 조심하라는 얘기 하고 싶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이혼도 문제니까. 부부지간에도 내년에는 좀 양보를 좀 많이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해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나 또 동갑내기 부부들이 또 있거든요. 거기는 더 조심을 하셔야죠.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것도 있죠. 우리 좋은 거 많죠. 양띠분들 이분들이 이제 온순한 것 같아도 아주 고질이 세요. 온순한데 유두리가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또 속 터지게 답답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본심은 순해요. 순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년은 전반적으로 뭔가 크게 뭘 확장을 해라, 뭘 시작을 해봐라 이런 얘기가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든지 좀 자중하면서 가셔야 돼요. 좋은 건 없네요. 그리고 금전의 어떤 기운은 상승해요. 금전의 운기는 상승하고 이제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뭔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기회는 와요. 다만 너무 나한테 힘든 어떤 인간 구설 시비 이런 기운들이 있다 보니까 내 운을 바로 못 받아 먹을까 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지. 이것만 잘 다스리면은 금전 운도 상승되고 뭔가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자중하면서. 네, 근데 내년에 조금 운은 좀 약해요. 근데 뭐 약하다고 해서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또 내 나름대로 또 사람 보는 안목이 있고 내가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운은 또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많이 답답하신 분들은 또 오세요. 제가 또 이렇게 확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